형, 형수, 그리고 어머니와 불화를 겪고 있는 박송사주입니다. 며칠 전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해 우리들에게 충격을 주었죠. 그러면 박송사주는 어떻게 되어 있길래 그런 운명을 타고났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송사주입니다. 여기서 제일 먼저 우리가 체크해 봐야 할 것은 이 경술과 경진입니다.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연, 월, 일이 있습니다. 연은 조상자리라고 하죠. 월은 부모자리입니다. 일은 자기 자신입니다. 조상자리는 전생과 연결이 되어 있겠죠. 그러면 이 경술과 경진은 개강살로 술토와 진토가 충돌함으로써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봐집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. 술토, 진토는 편인입니다. 박수홍은 편인을 지지에 다 깔고 있습니다. 하지만 술토와 진토는 바로 충돌하고 있죠. 이렇게 충돌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 엄마로부터의 사랑이 깨지고 있다라고 봐집니다. 하지만 연지에 있는 이 경술은 오로지 편인의 도움을 그대로 다 받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되는 점은 이 술토 안에 있는 정화와 신금입니다. 이 신금은 경금에게는 겁재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가게 되어 있죠. 그것이 편인에게 지장간에 숨어 있는 것이죠. 박송사주의 육친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정간에 있는 경금은 형입니다. 진토와 술토는 어머니이고요. 일목은 아버지와 형수입니다. 병화는 조카이죠. 이 경금과 이 경금은 서로 이 모든 육친을 공유하고 있지만 편인인 술토와 진토로 충돌함으로써 박수홍 본인은 정작 어머니에게서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 대신 형인 경술은 모든 것을 다 지고 흔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이죠. 그러니 박수홍 사주는 그대로 인연관계가 드러나 있죠. 올해가 이민년인데 인목이 진토랑 합을 하면서 아버지의 힘, 즉 재성의 힘, 형수의 힘은 막강해집니다. 막강해지면서 박수홍을 뒤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. 우리가 박수홍씨 사주 중에 신은 알 수가 없는데 시를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홍씨는 연예인으로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. 그러면 여기에는 갑신, 반드시 편재가 들어 있어야 됩니다. 그리고 신진합을 하여 수왕해야 되죠. 그래야지만이 식신을 이용하여 큰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에 가 있는 것입니다. 박수홍 씨는 술월에 태어난 경금입니다. 병술월이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운 사주이죠. 관의 침범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용신을 찾아보자면 진토 안에 있는 이 계수입니다. 우리가 딱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죠. 다홍이. 이 계수가 박수홍 씨한테는 다홍이이고 박수홍 씨는 다홍이에게서 많은 위안을 얻었다라고 봐지고요. 어린 신분과 결혼을 했는데 이게 이제 편재가 여기 갑목에게 있는데 나이 어리기 때문에 이 갑목이 그 지금 결혼하신 그분이라고 봐지죠. 이분과 백년해로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한번 지켜봐야죠. 이민년입니다. 인신충을 했기 때문에 이 갑목을 건드려서 아버지가 박송씨한테 폭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 되었다라고 봐집니다. 이 계수가 사실은 용신인데 이 계수가 얼마만큼 잘 지켜지느냐가 박송씨의 어떤 운명이 달려있다라고 봐지고요.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. 형제, 부모로부터 어떤 고난을 당한다는 것만큼 아픈 사람도 없으리라 봐지는데요. 경진은 개강살입니다. 박수홍 씨는 경진 개강살을 타고났기 때문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 이런 힘든 상황도 극복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. 박수홍 씨 사주를 보면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끔 되어 있는 그런 인연관계가 지어져 있습니다. 그러니 박수홍 씨는 너무 분노하거나 화내거나 하지 마시고 담담하게 지금 이 상황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